자, 이제 그 이제 의무문 만들기 이제 두 번째 거. 저번에는 이제 1 그 AB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 이번엔 CD 이렇게 AB 저번에 배운 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했었다. 그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동사가 있다. 의문문 만드는 거야. 그럼 동사 세 가지를 봐야 돼. 딱 보고 이거는 아, 조동사 의문문이구나. 아, 이거는 비동사 의문문이구나. 아, 이거는 일반 동사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조동사다 그러면 조동사 아니 어디 갔어?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를 이렇게 썼다. 이건 평사문이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나 비동사는 얘부터 쓰고 뒤에 주어를 쓰면 되지. 그렇지? 근데 일반 동사는 do나 does, 3인칭 단수가 주어면 does나 과거일적에는 did 요런 걸 쓰고 주어하고 동사원형. 자, 요렇게 썼어. 그지? 자, 요런 형태.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는 무슨 동사?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주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동사? 넌 산다? 일반 동사. 그러니까 do you live 이렇게 되죠. 이건 무슨 동사? 영어는 시작한다? 일반 동사.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does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동사? sold 일반 동사지. 그런데 과거네. 그럼 벌써 did 주어 동사 원형. 이것도 일반 동사 did 주어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 봐, 이런 것들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는 어디다 쓰면 돼? 맨 앞에다가 의문사는 쓰면 되는데, 자,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의문사가 이게 주어란 말이야. 그럴 때는 바로 뒤에다가 뭐 쓴다? 동사 쓴다. 자,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면 의문사 쓰고 이런 형태 유지하는데, 의문사가 주어면 의문사 주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의문사 동사 쓰면 되지. 의문사가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이런 게 주어야. 무엇이 이런 게 주어야. 어떻게 주어일까? 어떻게는 주어가 아니야. 누가 무엇이 이런 게 주어인 거야. How many people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지. 그럼 바로 동사 쓰면 돼. Which 어느 하는 거야. 어느 주어야 아니야? 아니지. Which bus 어느 버스가 주어가 아니야. 주어지. 그렇지. 뭐가 뭐는 이런 건 주어란 말이야. 그럴 때는 바로 뒤에 동사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C번 볼게. 자, C번은 의문사가 있어 없어? 있지. 자, 의문사가 주어인가 아닌가 판단해 보자. 이거 어디서 뭐가 뭐는 이런 게 주어라고.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건 주어가 아니야. 부사야. 부사 주어 아니다. 이거는 who는 누가 누구를 이런 뜻이 된다고. 누가 할 적에는 주어야 아니야. 주어지. 누가 할 적에는 주어니까 바로 뒤에 동사를 바로 쓰면 돼. 그래서 지금 바로 동사를 썼어 안 썼어? 바로 뒤에 동사를 썼어 안 썼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안 썼지? 어떻게 썼어? 의문사 다음에 두 주어 동사원형 썼잖아. 그러면은 저거는 의문사가 주어다 아니다? 주어가 아닌 거야. 주어가 아닐 때는 이런 형태대로 간다고. 의문사가 주어일 적에는 바로 동사 쓰고. 그래서 지금은 누가겠어? 누구를 누구에게겠어? 누구를 누구에게야. 그래서 who do you want to speak to? 넌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 누구에게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닐 적에는 이런 형태대로 쓴다는 거야. 자, 이거 주어야 아니야? 아니. What was the weather like? 날씨는 무엇과 같으냐 이런 말이야. 자, 원래는 여기 like what에서 여기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뭐와 같으냐 전치사거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쓰는 거는 무슨 격이라고 하냐면 목적격이라고 그래. 다시 목적격은 뭐를 목적격?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그러지. 이거 전치사야 아니야? For, at, in 이런 거 전치사야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뭐다? 얘가 이 뒤에 들어가가지고 쓰이는 말이면 이것도 무엇과 같은 해서 이 뒤에 쓰였지. 그러면 목적격.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격? 목적격인데 이제 무슨 일 해서 요만큼이 되겠지. 무슨 일. 그래서
무슨 일. 그래서 로렌은 무슨 일에, 무슨 일자리에 지원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야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로렌은, 뭐는, 뭐가가 주어잖아. 얘가 주어잖아. 여기도 날씨가 어떻냐 해서 날씨가 이게 주어잖아. 그래서 주어는 얘고, 이런 거는 주어가 아니야. 주어가 아닐 때는 요 형태대로 쓰면 되는 거야. 누가, 무엇이 이렇게 주어일 때만 의문사가 주어일 때만 동사를 바로 뒤에 쓰는 거야. 오케이? 주어일 때만. 자, 넌 누굴 만났냐 해보자. 그럼 어떻게 쓸까? 누구라는 말을 후를 썼어.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쓸까? 위쪽으로 쓸까? 밑에 쓸까? 넌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했잖아. 주어는 뭐야? 너는이잖아. 넌 누구 만났어? 누구를 넌 만났어? 너는이 주어잖아. 그러면 위로 써? 밑으로 써? 누구를 하니까 뭐야? 너는이 주어니까. 주어가 아니잖아. 의문사가. 그러면 어느 걸 쓴다? 위에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Who 만나다. You meet이니까 의문문 어떻게 돼? Do you meet? 이렇게 되지. Who do you meet? 그치. 누가 널 때렸어? 해보자. 누가 널 때렸어? 이때 who는 의문사 주어일까 아닐까? 누가 널 때렸어? 이게 뭘로 됐어? 누가 됐잖아. 그지? 누가, 뭐는 이런 게 주어라고. 그럼 바로 뒤에 뭐 쓰면 돼? 동사 쓰면 돼. 그래서 who hit you 이렇게 써야지 who do you hit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자, 뭔 말인지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 알면은 아는 대로 계속 발전하고 언젠가는 이제 이해될 때가 있을 거야. 아무튼 그렇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의문사를 가지고 의문문 만들 때 아, 의문사가 주어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판단해서 주어일 땐 밑에처럼 바로 동사, 주어가 아닐 때는 위에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보니까 다 의문문인데 뭐가 좀 다르니? 뭐가 달라? 그렇지. 너 밥 먹었니? 이러면 영어로 뭐라고 그래? 너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이러면 어떻게 해? 아, 그것도 영어 안 되냐? 네 밥 먹었니? 어떻게 해? 아씨, 그러면 네 죽고 싶니? 이건 어떻게 해? 네 칼 뽑으면 죽는다. 이 대사 아나? 근데 못 봤지, 애들. 그 누구냐? 뚱뚱하고 덩치 큰 애 있잖아. 멋진 애. 마동석, 그치. 걔만 나오면은 멋진 영화인데, 걔 나오는 그, 뭐 하여튼 무서운 영화 있어. 거기서 나왔어.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나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어. 머리 이렇게 묶고. 그래, 범죄의 도시요. 걔가 이제 상대방 그, 저기, 빡빡이 그 대장한테 그래. 딱 칼을 뒤에다 딱 차고 와가지고, 아, 걔가 뭔 달라. 윤, 나랑 성도 비슷한데? 윤 뭐? 아, 맞다. 윤계상한테. 윤계상이 이제 진짜 엄청난 그 저기 싸움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상대방 빡빡이 와가지고 칼 손 딱 잡으면서 이 새끼 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랬더니 딱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내가 니 누군지 알아야 되니? 니 그 칼 뽑으면 죽는다. 이러니까 얘가 쫄았어. 이래서 못 뽑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이 연변 말들이 되게 이제 구성지지.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도 우리도 그렇고 그러는데 자, 니 밥 먹었니? 어떻게 할까? 니 밥 먹다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니 밥 먹다가 뭐야? 오늘 시험 볼 거 가져가가지고 봐라 여기서. 니 밥 먹다가 뭐야? 먹은 거 eat인데 먹었다는 과거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밥 먹었니? 어떻게 돼? 밥 먹었니? 일반 동사 빨리 생각하고 일반 동사 과거네. 그럼 어떻게 did you eat 이렇게 되겠지. did you ea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넌 누구랑 밥 먹었니 해보자. 그럼 who를 써. 자, 너 누구랑 밥 먹었니 했는데 자 그럼 who 의문사가 주어야 아니야? 누구랑이잖아. 주어는 누군데 너는, 니는 이게 주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위에 것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who did you eat 하고 누구랑 한 번 쓰냐면 with를 쓰면 돼. Who did you eat with 이렇게 쓰면 돼.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너 밥 안 먹었니? 이러면 어떻게 할까? 너 밥 먹었니는 did you eat이고 밥 안 먹었니?
그렇지. Didn't you eat?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 말들에다가 다 난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렇게 Didn't you hear? 못 들었니? 또 Don't you want? 원하지 않니? Why don't we? 왜 우리 먹지 않지? 우리 먹자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Why wasn't Emma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Emma는 여기에 없었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 요 동사에다가 not만 붙이면은 전부 다 부정의문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1, 2번을 했나 우리가 그때? 네. 자, 그러면 이제 3, 4번에서 좀 몇 개를 해볼게. 자, 앞에 그 대충 몇 개 정도 되지? 해석과 뜻과 그거 시험 봐야 될게? 자, 녹음 미션은 보내는 거고 시험도 보는 거지. 그래서 뭐 한 10개 정도 치자.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여기서 의문사가 주어인 거와 주어 아닌 걸로 따져볼게. 자, 주어인 거는 내가 동그라미를 쳐볼게. 자, 이거 어떻게?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야 아니야? 주어 아니다, 그지? Sue working isn't today? 왜 Sue는 일 안 하나요? 왜? 아니야. 그 다음에 what time? arrive. 친구 몇 시에 도착하나요? 몇 시에? 아니야. 왜 취소됐나? 그 회의는? 아니야. 이씨 뭐야 다 아니잖아. 전부 다 아니네. 그지? 자 전부 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How many 뭐냐면 language 얼마나 많은 언어를 넌 말할 수 있니?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니? 너는 이라는 주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이것도 주어 아니네. 주어가 아닌 게 대부분이네. 자 그럼 만들어 볼게. 자 취지는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써? 자 무슨 동사야? 일반은 개뿔 씨 저기 안 보여? 비동사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ow 위에 걸로 해야 되겠지 주어가니까 How is cheese made 이렇게 쓰면 돼. 세 번째 자 왜 오늘 일 안 하니? Why isn't Sue working today? 네 번째 What time are your friends arriving? 이렇게. 자, 답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말하고, 답 말하고 나서 시간 되면 써. 말하기 전에 쓰지 마. 그 다음에 이거, 종이 언제 발명되었니? When was paper invented? 그 다음에 where were your parents born? 이런 요 따위로 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직접 하고 자 이건 내가 밑에 거는 해석을 안 불러줬지만 문제는 다 풀고 채점하고 시험도 다 봐야 돼. 안 해준 것도 해석만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거 가봅니다. We won't see Lauren tonight. 우리 로렌은 못 본대. 왜? 안 되는데 아닐까? 우리는 come은 오다 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랑 오지 않아 이런 말이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라네. 로렌 못 볼 거야. 왜 안 돼? 이 말은 그녀 안 와?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의문사 없으니까 바로 비동사 있지. 그러니까 안 와 하니까 Isn't she coming? Is she coming?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니셜이 이따위로 생긴 애가 있을 거야. 알아요. 눈에 초점이 동태같이 되고 있어. 눈 총명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I hope We don't meet Sam tonight. 우리는 Sam을 오늘 안 만난대. 그럼 뭐야?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Sam 안 만나. 아, 넌 그를 안 좋아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Don't you like him? Don't you like him? 자 그렇게 그 다음에 Don't go and see that movie. 이게 뭔 말이야? 가지 마. Don't go. 가서 영화 보지 마. 이러네. 왜? 그거 별로 안 좋아? 자 별로 안 좋아? 무슨 동사야? 동사 안 썼지만 알아야 돼. 좋다가 뭐야? It is good이잖아. 그럼 안 좋다는 It is not good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안 좋아. 비동사니까 Isn't it good? 이렇게 되겠지. I'll have to borrow some money. 돈을 빌려야 돼. 왜 했어?
너 돈 없니? 일반 동사지? 그럼 어떻게 돼? Don't 주어 You have any money? Don't you have any money? 돈 하나도 없니? 이 거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